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백신 주권 실현,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탄생. 드디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멀티주의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는데요. 한국과 필리핀, 뉴질랜드 등 6개국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스카이코비원 허가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앞으로도 백신 주권국으로서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현금 바닥나는 바이오 벤처, 네 곳 중 한 곳은 1년 못 버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주가 하락, 높아진 코스닥 상장 문턱 등으로 바이오 투자 유치가 사실상 멈추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나빠질 전망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바이오 벤처의 자금 상황 조사 결과 평균 현금 보유액은 460억 원, 지난해 평균 R&D 비용은 112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14곳은 추가 자금 조달이 없을 시 R&D 비용 지출만으로 내년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바이오업계 투자가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상장 이외에 엑시트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